다시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으로 향했다. 아르메니아 고문서 박물관인 마테나다란. 아르메니아 고유 문자를 만든 메스로프 마슈토츠와 그의 여섯 제자들의 동상이 박물관 앞에 세워져 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자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 또한 남다르다. 박물관에는 아르메니아어로 되어 있는 오래된 성서와 가장 오래된 고문서 등 진귀한 아르메니아어 필사본들이 보관돼 있다. 아르메니아어는 동물 모양으로도 디자인됐다.